안녕하세요. 미식가 채널의 미식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급 요양병원인가요? 어쨌든 이제 그 근처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곳인데요. 이제 소개로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가 저거 정류장이 마산 롯데 캐슬 동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네, 마산 롯데 캐슬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 아파트 때문일 거예요, 여기. 이게 캐슬 아파트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그거까진 모르겠네요. 예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뀐 상태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항상 공사 중이었을 때가. 몇년 됐죠? 네, 몇년 됐죠. 여기 온 지. 거의 이제 2년 됐나요? 어쨌든 간에. 2년 전인가? 그때 딱 한번 와보고. 예. 네, 그 뒤로 안 왔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오네요. 예,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어쨌든. 예,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3위로 묘지까지 가는 곳이거든요?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국립 3위로 민주 묘지로 가는 이제 길목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3위로 민주묘지로 가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거기 가려고 온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저희 이제, 마산, 이제 창원시죠, 이제. 창원시 마산, 이제, 있는 이제 빵집이 있어요. 나상떼라고. 거기 카페 가는 길인데, 한참 걸려요, 여기서. 웬만해서 그냥 택시나 자기차 타고 오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걸어가 보고 싶어서요. 도착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거의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가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맥주 공장도 같이 있어요. 하이트 진로 마산 공장이었고, 네,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민주묘지. 지금 여기 터널 같은 데 지나야 돼요. 네, 여기 터널 같은 데 지나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잠시만, 줌이 되려나? 아, 여기서는 안 되구나? 그럼 한참 가야 되나, 그러면? 저게 안 보일 것 같아, 왠지. 저거 안 보이죠? 보이시려나? 안 보이네. 뭐, 어쨌든 여기가 설마서 아이씨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내 저쪽으로도 가는 길도 있다 보니까. 예. 우측이 이제 여기서 맥주 공장이죠. 일단은 여기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서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나중에 다시요. 신호등 횡단보도 이제 막 건너서 이제 가는 중이에요. 여기가 이제 나상떼 베이커리 카페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로 가야지만 갈수 있어요. 걸어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고요. 근데 차로도 이 길밖에 없어요. 예. 여기가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옆에가 고속도로이거든요. 약간 옆에 벚꽃이 여기 너무 많이 펴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벚꽃? 여 집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집에서 2시쯤 다녀야 돼 나와가지고요. 오늘 많이 걸렸어요. 여기도 벚꽃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네만큼은 아니어도 지네만큼은 아니어도 예쁘긴 해요. 여기 중간 곳곳에 벚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체가 차가 오나. 우와!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벚꽃이면 니날려가지고 같이 눈 오는 것처럼 보여요. 우와 예뻐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휘날려요. 와, 아직 나생 때 베이커리 카페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지네만큼은 아니어도 여기도 벚꽃이 조금 있어서 제가 아는 명소가 됐죠, 여기도. 차 타고 가면 이제 벚꽃 보시는 장소가 벚꽃잎이 휘날려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야외 촬영 나왔어요. 여러분들이랑 약속 지키려고. 저 진짜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 내려갈 때도 이런 벚꽃 계속 보일 수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다시 찍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 한참 더 가야 돼요. 네, 여기는 웬만해서는 그냥 차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그냥 차 갖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시거나 자기 차 있으시면 자기 차 오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여기. 상골 자체가 좀, 상골짜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예뻐요. 좀 더, 마치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도시에 있는 것 중에, 마치 자연에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도착하면 뵙겠습니다. 빠이! 이제 그 카페 베이커리, 베이커리 카페까지 가는데 거의 다 와가요. 좀 아는데 여기가 제2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차 돌다 보니까 차가 오네. 죄송해요. 여기 차 돌다 보니까 차가 오는 곳이에요. 인도는 없어요. 여기 차고네. 잠시만요. 차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내려오진 않고요. 거의 이제 한두 대? 그러니까 한 다섯 대 정도겠죠? 좀 많아야지 이제 좀 5대 이상 되고요. 적으면 한 3, 4대 정도 여기 왔다가 올라갔다가 해요. 한참 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진짜. 사실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면, 어디까지 오든, 무슨 상관이, 여기서 벚꽃이 있는데, 아까 온 길에 보단 좀 적어요. 예. 여기까지 걸어오는 하고 제가 숨을 차 안 하고네요. 예,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까지 걸어왔으니까. 집이, 제가 저희 집이 해운대거든요. 해운동에서 합정동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가 걸릴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오는데.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앞에 보이시나요? 큰 건물 하나? 아유, 택시 또 내려온다. 여긴 주위에 산밖에 없어요, 진짜. 여기를 또다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아,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겠네.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요, 몇 대 이상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거의 이제 많이 들어오면 10대 정도 되고요. 좀 적으면은 5대에서 6대. 좀 작으면은 3-4대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웬만해서는 이제, 여기 카페가, 베이커리 카페가 생기면서 이제, 예, 왔다 갔다 한 차도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왠 잘못 잤나요? 아, 아니네. 여기는 농장 입구로 가는 길이고요. 제가 많은 데는 여기에요. 에, 괜찮나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이런 곳은 소화물이 훨씬 좋아요, 여기보다는. 아,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원래 사람이 좀 많은 곳이라 주말에는 아마 더 많겠죠. 사실 제가 여긴 이미 한번 들어왔던 데라.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이 안에가 바로 이제 앞에죠. 진짜 거의 2년 만에 오는 거네요. 손님도 있으니까 지금 양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딱 여기 2층에도 공간이 있고, 네, 마당에도 넓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 왠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제 약속도 안 하고 가.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야, 아까 왔던데 당연히 내려가야 되죠. 여기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와, 물도 진짜 보네요.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진짜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보이거든요. 네. 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서 봐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진짜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위쪽에는 이거 양쪽 옆에는 약간 더러운 이끼도 이렇게 가능한데 이 가운데는 약간 좀 투명하게 보이네요. 뭐 이거 물 자체가. 여기가 서울골보다는 좀 낫지는 않죠. 서울골이 훨씬 좀 낫긴 한데 저희 마산에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서울골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거기는 버스 타고 가도 금방이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들한테 전 이만 가겠습니다. 바이. 안녕. 여러분들 안녕. 저 이제 갑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